여기는 화성 그린파크 야구장입니다. 제9회 화성시장대 전국사회인 야구대 선출부 경기 C구장에서 펼쳐지는 첫 번째 게임 디펜스원 대 수사랑, 수사랑 대 디펜스원의 경기를 지금부터 자, 1번 손윤호, 3번 문희성, 프로 출신 나풀이에요. 그렇죠. 마운드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말씀드리는 순간 볼넷으로 출루하는 손윤호 선수. 야, 선수 시절, 현역 시절 때 두산 베어스의 헬멧을 아직 간직을 하고 계신가 봐요. 상황이 오네요. 자독계 형성되면서 자, 쳤습니다. 중견수 2루수가 2루수가 놓쳤어요. 그 사이 1루 주자는 호민, 3루 주 1루 1루 주자 문희성은 3루까지 전하고, 또 공 빠졌어요. 3루에 있던 문희성, 호민, 슬라이딩을 할 때만 할 때만 뜨다가 또 공 빠졌어요. 그 사이 3루에 있던 김동석까지 득점에 성공하면서 스코어는 3대0. 석 지금 나이가 74년생으로 돼 있는 거 보니까 쳤습니다. 우중간을 가르는 안타. 어떤 김기열 코치가 쳤습니다. 좌익수가 넘어가는군요. 투로 넘는 날리는 7번 타자 김세훈. 올라왔습니다. 자, 쳤습니다. 유격수길을 넘어간 안타. 좌익수 앞에 짧게 떨어지면서 1루 주자 강익은 3루에 멈춥니다. 어디 포지션은 선출이니까 생각해라. 쳤습니다. 높이 뜬 거. 자, 우중간 우중간 우익수. 와, 수비 잘하네요. 자, 3루 주자는 태그 앞에서 여유있게 들어왔고요. 이루 가요. 뭐예요? 이루가 비어 있었어요. 3루! 태그아웃! 세이브네요. 아웃으로. 볼카운트 2볼 1스트라이크 쳤습니다. 날카롭게 우익수가 이제 공 잡았고, 이루자 3루 돌아서 홈까지 여유있게 오민. 김기태 선수 상당히 빠르네요. 그렇죠. 문희성 선수가 쳤습니다. 우중간 갈랐네요. 펜스입니다. 중견수 한번 떠넘었고, 자, 홈으로. 타자 1, 2루 주자가 모두 들어오면서 2타점 적시타 날리는 쳤습니다. 큽니다. 넘어가네요. 이건 맞는 순간 갔죠. 사실 수런 홈런으로 쐐기를 박아버린 디펜스와 이제 반격의 기회를 가져야 되는데, 우익수 반면 넘어갔습니다. 매서운 타격을 보여주고 있는 한기복. 투수가 교체가 됐습니다. 이거를 쳤습니다. 큽니다. 좌측 담장을 넘어가는 홈런. 문희성 제대로 방망이를 돌려줍니다. 4개가 나왔는데 쳤습니다. 유격수 좋은 투더 1루로. 약간 늦었죠. 왜냐면 날카롭게 좌익수 앞에 안타를 만들어냅니다. 쳤습니다. 2루수 잡아서 유격수의 투수 1루 아웃, 1루 아웃. 병살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80년생이에요. 쳤습니다. 우익수 앞에 안타. 선배님께서 날카롭게 3루수를 꿰뚫는 좌익수 앞에 안타. 2루 주자 3루 돌아서 홈까지. 3루 주자 홈인 1타점 이제 타석입니다. 힘들어갔어요. 위치가 애매한데요. 중견수 앞에 뚝 떨어지는 안타. 2루 주자 돌렸어요. 자, 문희성 선수가
센스 있게 안 걸려주네요. 또 여기에서 포수 공 놓쳤고 타자주자 2루까지. 자, 쳤습니다. 높이 뜬 거. 김현수가 잡으면서 원아웃. 오늘 인원을 보니까 쳤습니다. 자, 좌중간, 아, 우중간 우익수가 정석이 쳤습니다. 야, 마지막 아웃 유격수 잡아서 1루로. 자, 이렇게 디펜스원이 수사랑을 17대 1로 꺾고 선출부 16강을 진출했다는 소식 알려드리면서 오늘 중계 첫 번째 경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